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네요. 약 2주 만에 찾아뵙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유튜브 팬페스트도 참여했었고, 많은 곳을 강의하러 다니기도 했고요.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샵을 야탐역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저 영상을 꼬박꼬박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요, 바로 콘스네이크인데요. 이 콘스네이크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애완용으로 짱짱짱인데요. 자, 이 콘스네이크가 어떻게 생겼고 사육 방법이 어떤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짜잔. 자, 여기 준비했습니다. 콘스네이크 절대 허락 없이 열어보지 마세요. 자, 제껴두고요. 자, 이렇게 제껴두고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예약되어 있는 개체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개체도 있는데요.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스트라는 콘스네이크입니다. 자, 고스트라는 콘스네이크인데 짜잔, 지금 여기 안에 보면은 자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친구입니다. 제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먹이를 먹여서 그런지 몰라도 얘가 지금 좀 싸나워요. 어야, 야, 만져보면 안 되니?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오, 미안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색깔이 완전 이쁘죠? 자, 어제 밥을 먹어서 그런지, 오, 근데 소화를 많이 빨리 했네요. 자, 이 친구는 우선 고스트 콘 스네이크.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고스트 모틀리입니다. 고스트 모틀리? 고스트에서 모틀리만 붙은 건데요. 고스트 모틀리는요, 고스트랑 다르게 무늬가 조금 달라요. 야, 얘네가 아직 손길을, 어야야야. 자, 이 친구들이 아직 손길을 많이 안 타서 그렇지 굉장히 순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고스트랑 조금 다르죠? 이 친구는 바로 고스트 모틀리입니다. 오, 집에 알아서 들어가네요. 그래, 안녕. 아, 이 친구는 바로 울트라메리입니다. 야, 일로와. 짜잔, 얘는 울트라메리라고 빨간색 계열인데, 와, 도망간다. 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친구들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남학생 친구들은 약간 검은 색깔, 고스트나 고스트 모톨리 아니면 뭐 오키티 같은 그런 개체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여성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오야야야야, 울트라멜처럼 빨간색 계열이 이쁩니다. 자, 여기 알비노가 있는데요. 알비노는 지금 색깔이 붉은 색깔인데, 자, 야, 어딨니? 야, 일로 와봐. 어딨어? 오,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숨어 있어요. 제가 빼볼게요. 자, 짜잔. 알비노는 아까 우리 울트라멜처럼 색깔이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좀 다릅니다. 알비노가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안녕. 안녕. 여러분한테 인사하세요. 짜잔. 자, 이쁘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뭐가 있을까요? 마, 캔디케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캔디케인입니다. 캔디케인을 제일 좋아해요. 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제가 들어볼게요. 이게 캔디케인이 캔디케인 나름인데, 자, 이 친구는 하얀색 비중이 많네요. 오, 야. 이름이 왜 캔디케인일까요? 캔디처럼 이뻐서 그런 건가? 자, 이 친구는 캔디케인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은 차이점을 모르겠죠.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면 차이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하얀색 비중이 크고요, 여리여리한 느낌인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캔디케인. 그 다음으로는 크림슨이라는 콘스네이크인데요, 저기 아래에 있어요. 짜잔. 얘네들이 진짜 안 물어요. 지금 해외에서 온 지 그저께인가 왔나 했는데 진짜 안 물어요. 제가 어제 핑키를 먹였거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먹이 먹이는지 알려드리고 사육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와, 크림스는 진짜 선명한 게 정말 예쁘네요. 자, 스르르륵 느낌이, 뱀을 만지면요 약간 손이 약간 차가워져요. 얘네가 냉혈 동물이라서 그런지 뱀의 체온이 사람 손보다 차갑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후, 재밌다. 약간 장난감 만지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여기 바로 마지막인데요. 버터콘 스네이크인데요. 이 친구는 왠지 모르게 힘이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색깔이 약간 하얗고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 하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스노우 계열들이 하얀데요. 이 친구 버터도 굉장히 하얗습니다. 자, 몸을 잘 못 가누는 건가? 그리고요, 눈을 자세히 보시면요, 눈 색깔이 약간 빨간 색깔로 이렇게 생겼어요. 와, 내 손도 더 쭈글쭈글하네. 자, 그렇다면 너무 오래 본 것 같군요. 바로 사육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여러분들. 자, 우리 콘스네이크 바로 뱀을 기를 때는 굉장히 간단한 사육 방법이에요. 사육통이 사실 커도 좋지만 뱀들은요 보통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똬리를 틀고 있는데, 자, 우리 파충류 전용 아스펜 베딩이에요. 자, 이게 아스펜 베딩이에요. 이게 이 콘스네이크나 뱀, 뭐 볼파이톤 또는 햄스터 아니면 뭐 소라게 등등 여러 파충류와 생물들을 기를 때 쓰는 아스펜 베딩인데요. 우리 콘스네이크 역시 바로 이렇게 키워도 됩니다. 사실 사육장이 좀 좁죠. 그렇지만 우리 베이비 때는 여기서 한 달 정도 기르는 거는 괜찮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거보다 좀 더 큰 클린 케이스 대짜리 사육조항 아니면 리밋박스 같은 거를 사육을 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우선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은 사육통 준비했고요. 자, 저는 좋아하는 캔디케인이기 때문에 캔디케인을 한 마리 빼가지고 바로 물그릇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우리 캔디케인을 한 마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캔디케인 이렇게 한 마리 준비했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사육 세팅 사실 끝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너무 심심하고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미니 전기장판 또는 필름 히터를 이 사육장에 올려놓고요. 자, 짜잔, 바로 끝인데요. 자, 온도는 24도는 너무 낮고 온도는 28도 정도로 유지를 해주는 게 우리 뱀들에게 소화도 빠르고 체온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전기장판을 해주셔서 보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콘스네이크를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있죠. 바로 먹이인데요. 자, 짜잔. 자, 이거는 핑키라고 합니다. 전문 업체에서 우리 파충류 먹이로 키우는 쥐의 새끼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콘스네이크를 열심히 기르기 위해서는 먹이를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핑키를요 미지근한 물에 한 3분에서 4분 정도 넣어놓으면 핑키가 약간 사람 체온이나 쥐의 체온처럼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그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 콘스네이크 앞에 이렇게 흔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먹이 먹이는 거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그래서 먹이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핑키를 꼭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온도 그리고 물, 먹이, 아, 이 정도만 챙겨주면 콘스네이크를 쉽게 사육할 수 있고요. 나중에 더 성장한다고 하면 사육통을 크기에 따라 좀 더 넓은 데로 해주시고 또한 코코넛 의신처 이런 코코넛 의신처를 하나씩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콘스네이크를 보여드리고 진짜 간단한 사육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콘스네이크 기르실 때 먹이를 이제 먹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한테 냉동실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허락을 받으시고 꼭 입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